그러니까 제가 주안교를 소개할 때늘 되게 특이하게 잡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신자 교육을 목회자가 아닌 신자가 한다. 그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게 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는 성도들 중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훨씬 더또잘 가르치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알려주기가 더 수월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가르칠 정도가 되려면은 그 성도가 우선 잘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르칠 정도로 잘 가르쳤다는 얘기일 텐데, 주안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 교육 과정이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회를 계속 오면서 나는 이 교회에서 정말 회원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이분들에게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때부터 10주 동안 교육을 진행하고요. 10주 과정을 한 다음에 이 교회를 계속 다니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부터 회원 준비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회원 준비 과정을 통해서 회원이 되는 교육을 그때부터 또 10주, 12주씩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면은 회원이 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리고 회원이 되면은 또 회원으로서 알고 배워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공부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은 회원으로서 이제 일평생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며 배워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게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강좌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이거는 기한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교인을 넘어서 회원이라는 제도를 별도로 두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교회에 회원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세례를 조금 너무 쉽게 주는 분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보고 또 저의 과거를 좀 뒤돌아봤을 때도 중고등학교 때에 세례를 좀 진지하지 못하게 줬던 그런 경험들을 몇번 보기도 하고 교회가 좀더 건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고요. 세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일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회원의 제도의 개념을 갖게 됐습니다. 정회원 제도를 도입했더니 그게 없던 교회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차이점이 있었다. 어떤 게 있어요? 굉장히 많지만 자신이 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자신의 신앙이 빗나가거나 자신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은 교회의 치리와 성도들의 권면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달게 받으려고 하고 또 교회의 이런 통치에 잘 따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직분자를 굉장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서로가 멤버십이 형성되어져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관여하고 또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치리와 권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정회원 제도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치리와 권면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뭘까요? 형제들이 만약에 범죄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가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은 그런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이제 권면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듣지 않았을 때는 두세 명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여러 번 이야기해 주죠. 그래도 또안 되면은 그런 말을 또 거절하고 그러면은 교회에 알려줘서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이제 치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치리,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 전체가, 네. 그럼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유사한 그림은 약간 어떤 사법적인 판결 있잖아요. 재판소에서 네. 네. 이 사람이 이걸 잘못했으니까 이런 판결을 내린다. 이런 거로 떠올리기가 쉬운데, 어떤 그런 사법적인 판단과 치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한 몸으로서 이야기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어떤 법적인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몸으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형제가 범죄하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 부분에서 같이 슬퍼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봤으면 거기에 단기간에 어떤 일들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의 이야기를 또 듣고 또 권면하고 처음에 제 경험상을 이렇게 보면은 교회 경험상을 보면은 안 들어요.
범죄한 게 드러나거나 그러면 그걸 안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고 그래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두세 명에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할 때에 아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더 건면해야겠다라는 개념이 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얻으려고 우리가 건면하고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부분에 사는 것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드는 염려는 그래도 뭔가 치리하면은 받는 사람이 삐져가지고 팽 교회를 나가버린다든가 아니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실제로 치리를 해보신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결과가 어땠는지 좀 듣고 싶어요. 치리는 매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방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웠었고 이를 예를 들자면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치리의 수준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할 때도 무슨 재판정처럼 앞에서 이렇게 치리한다 이렇게 탕탕탕 말하지 않고 저는 그 전날에도 만납니다. 예를 들면 뭐 토요일 날 저녁에도 같이 만나자고 하고 차 좀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이런 결정을 굉장히 어렵게 했다. 근데 이러한 치리를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런 거를 잘 버텨준다면 우리한테도 큰 기쁨일 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거고 너희들한테도 이 죄에 대한 각성도 굉장히 커질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하고 같이 기도할 거고 애쓸 거다. 이렇게 늘 진행을 해요. 결과적으로 치리와 권면의 전체 과정 중에 일단 사랑을 깊게 담고 있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잘 다져진 정회원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이런 공동체에 있으면 악함의 해결, 내 죄의 해결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은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고백들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안교회 특별한 점 또 하나가 직분제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 된 다음에 몇 년 후에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네, 특히 이제 집사 직분을 아주 굉장히 독특하게 활용하고 계시다고 들었었는데 일단 집사 직분제가 영속적인 게 아니라 단기로 이루어진다라고 들었어요. 몇 년 동안 집사 직분을 유지하게 되죠? 3년씩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회원들 중에 정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거기에서 선출이 되면 3년 동안 집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일반 교회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직분을 이렇게 평생토록 갖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임기제로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더 열심히 이 일들에 대해서 감당을 해나가는 그러면서도 또 잠깐 또 쉴 때는 또 다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이러한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럼 그 집사님은 3년 동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집사들이 해야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목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집사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경제나 사회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구제로서 돕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질적 구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 구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목사보다 집사들이 매주마다 신방을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성도들을 가서 만나고 또 어떻게 사는지 듣고 그래서 목사의 신방을 집에 가서 그 사람의 서재를 살펴보는 신방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집사들의 신방은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의 냉장고를 열어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잘 먹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말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에 있다고 말하면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그런 필요들을 채우고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구제 헌금을 전담으로 맡아서 이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와, 지금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목사들의 신방은 성도의 서재를 보고 네. 집사들의 신방은 성도의 냉장고를 본다. 네. 그렇죠. 교회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채워주어야만 하는 곳이니까 그렇죠. 네, 네. 사실 제가 엠마오 용소를 운영하면서 어떤 교회를 소개하는 컨텐츠가 사실은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몇 없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네, 중앙교회는 정말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또 저희 아내가 또 꽤 오랜 기간 다녔던 교회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를 찾는 많은 분들께 이런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정말로 믿을 만한 교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 그걸 알리고 싶었고 또 이제 그 이야기를 더욱더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책이 나왔죠.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이제 가능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이에요. 네. 네, 이름이 독특해요. 가능한 교회. 네, 가능한 네. 교회. 사실 이렇게 딱 이름만 들었을 때 감은 잘 안 오는데 무엇이 가능한 교회인가요? 아,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 아, 이 땅에서도 성경적인 교회가 가능하다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멤버십을 바탕으로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외쳤던 교회의 3대 표지, 말씀이 이 땅에서도 바르게 전파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성례가 바르게 시행될 수 있으며 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징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2022년 현대에도 가능하다. 이것을 표현한 책입니다. 그 말이 너무 반가웠어요.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지어 어떤 목회자분들도 아니 그런 거 불가능해. 7일 권면 야 네가 목회를 해봐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교회가 그냥 실존하는 것만 해도 후배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세상에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책이 인상적인 게 여기 지음을 보면은 엄명선 목사 그리고 주안교회 성도 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뒤에 보면은 성도분들이 또 한 절반 정도의 책을 써주셨죠. 절반 이상 썼죠. 절반 이상. 어떻게 인쇄를 나누시나요? 예, 이거는 모든 인쇄는 다 성교부로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네. 그럼 공정하게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걸 체험하신 분들의 체험 수기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로 교회론 쪽으로 정말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마 여기까지의 내용만 하더라도 아마 이 책 내용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네.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 또 그중에서 한번 주안교회에 나가볼까 하는 마음이 드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 여기 보고 해주신다면은 안녕하세요. 주안교회 엄명성 목사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경험도 많이 있지만 또 교회에 대하여 소망을 갖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안교회에 오셔서 한몸 공동체를 같이 누리고 그 근거를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더욱더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저희 교회에 초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안교회 성도 홍준호입니다. 저는 주안교회에서 1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요. 처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주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적인 교회라는 점이 가장 주안교회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주안교회 방향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때의 모습을 가장 좀 따라가고자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모이기에 힘쓰고 한 몸으로서 살아가기에 힘쓰는 교회가 바로 주안교회고 저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안교회에서 1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안교회 청년이 아니죠?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안교회 성도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13년차 주안교회 성도이고요. 대학생 때 한참 방황하던 때 볶음밥으로 인연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안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저는 가장 큰 걸로 꼽는다면 멤버십인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의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안교회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 멤버십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면서 정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